봐봐, 1776년. 라라씨, 뭐해? 지우가오카 메디컬 플라자. 오늘은 유세의 건강검진을 위해서 소아과에 왔습니다. 예약을 하고 가도 늘 기다리죠. 여기는 얼마 전에 지우가오카 메인도리에 새로 생긴 커피숍인데요. 웅장하네요. 이 집은 여기 커피에 꽤나 진심인 곳이네요. 100년도 훨씬 넘은 이런 핸드밀들을 여기서 보게 될 줄이야. 이거는 17세기, 18세기 제품이네요. 와, 세계 각국에서 셀렉트를 해와서 이런 커피 분쇄기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도 있고, 나라별로 이런 선호하는 디자인, 또 파악할 수 있어서 굉장히 생각지도 못하게 좋은 구경이 됐어요. 데미타스 컬렉션이라고 써 있길래 뭔가 했거든요. 근데 안쪽에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앤틱한 찻잔이 300종 이상이나 진열이 돼 있네요. 아, 내가 좋아하는 마이센. 와, 마이센은 보통 몇십만 원? 그 그림에 따라서 100만 원 넘어가는 것도 많은데, 와, 이거는 진짜 몇백만 원일지. 와. 18세기, 19세기, 그리고 20세기 여러 브랜드들의 이런 찻잔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 하나하나 다 예술 작품이네요. 과감한데요. 여기는 내 스타일. 터키석이랑 골드. 이거 이쁘다. 우와. 와, 이거 하나하나 진짜 수작업으로.
데미타스가 작은 커피잔이라는 뜻이라는 거 저만 몰랐나요? 괜찮아. 이제부터 알면 되지. 아직도 붉게 한참 남았습니다. 여기 그릇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려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네요. 러시아 제품이네요. 분위기가 딱 러시아스럽죠? 이거는 19세기 일본 교토. 교토스럽네요, 진짜. 이거는 어디 제품일까요? 이탈리아. 리처드 지노리 제품이네요. 확실히 나라마다 이런 그 스타일의 차이가 있죠. 이것도 이탈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체코 글라스가 유명하죠. 보헤미아, 체코. 이거 왠지 그 돌첸가바나 광고에서 나올 법한 그런 분위기네요. 로얄 우스터 영국 제품이죠. 이렇게 스푼 뒷면에 그림이 세트로 그려져 있네요. 이것도 영국 제품이네요. 콜포트. 와, 1880년대. 개인적으로는 이 콜포트 제품이 마음에 드네요. 콕콕 박혀있는 터키석을 왠지 만져보고 싶은 충동이. 여기다 커피 믹스 타먹고 싶네요. 이거 보면서 설거지하기 어렵겠다는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1층 매장은 캐주얼한 분위기였는데요. 원두도 판매를 하고
선물용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테이크아웃도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아이스크림을 같이 판매를 해서 아이랑 같이 가기에도 좋았어요. 커피 소프트예요. 커피. 코너 커피. 하와이안 코너 커피. 맛있어. 커피 커피. 게다이 충전도 되고 좋은데. 2층은 카페인데. Can you hold this for a sec? Thank you. 이거 봐라. 이거 먹으러 와야겠어. 이거 봐. 런치 메뉴. 아프터눈 세트. 본점이 긴자에 있고. 괜찮네. 아마. 오케이, 접수. Thank you, baby. 야, 바이킹맘 미미 어디 갔어? 누가 바이킹맘 미미? 어떡해. 바이킹맘 귀만 또 똑똑 먹었어? 가자. 류세이 텐스 치는 동안에 오늘은 애프터눈 티 세트를 먹으러 왔습니다. 분위기가 사랑스럽네요. 정확히 내 과는 아닌데 뭐 가끔이야 뭐. 이런 스콘도 있고. 맛있겠는데요? 눈은 위접시부터 뷰라고 하지만 염재원이 정석대로 아래접시부터 비워가겠습니다. 다 무난무난하게 괜찮은데요? 느긋하고 좀 우아하게 즐기고 싶었는데 아들 테니스 수업이 1시간이라서 또 얼른 후다다닥 먹고 일어섭니다. 한눈에 봐도 니콜라이 버그만의 프리저브드 플라워죠. 예뻐. 이렇게 개별 단체 실도 있고 무슨 모임하기도 괜찮은 것 같네요. 로얄 크리스탈 커피 지우가옥 화점이었습니다.